MBC 정상화를 지금 이미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국민의 흉기가 됐고 그 흉기는 구체적으로 뭐냐? 흑색선전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생산하고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는 MBC. 이거를 이제 국민의 진짜 공공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흉기를 공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MBC 정상화를 이진숙 방통위 후보가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걸 위해 이제 좌파들은 총 공세와 극렬한 저항을 이미 했고 상임위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할 건데요. 일정 보겠습니다. 8월 12일 날 이진숙 후보자가 해야 될 가장 큰 거는요. 일단 MBC입니다. 지금까지 들으셨던 MBC의 역할, 그 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제 MBC 경영진이 바뀌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흔들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뿌리고 바이든 날리면 예? 그 다음에 김만배 신앙님 이런 것도 전파하고 대장동 몸통은 바로 윤석열이다 이런 거 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계속 예, 왜곡 뉴스를 뿌리고 이렇게 전파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. 이제 바뀌면 불가능하거든요. 그게 왜냐 KBS 박민사장처럼 똑같이 앵커 바꾸고 또 진행자들 다 바꿔버리고 또 출연자들 있죠 패널들 이거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불가능한 겁니다. 더군다나 MBC는 사장이 들어가도 완전히 지금 이 좌파 민노총에 장악돼 있어서요. 사장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험한 조직입니다. 지금 일정상을 보게 되면은요. 지금 일정은 8월 12일 날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이제 약 10일, 13일 정도 남았습니다. 13일. 8월 12일 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여기에 이사들이 이제 그만두고 교체가 되는 건데요. 왜 특히 이렇게 다 임기를 맞춰야만이 그때 교체해야 되느냐. 이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. 진작 빨리 대통령이 임기를 정권으로 잡고 나서 빨리 내보내면 되지 않았느냐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. 왜 이렇게 임기가 다 끝나고 나야만이 교체하느냐. 이게 왜 그랬냐면요.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. 원래 대통령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요. MBC 여기에 방문진에 이사장이 권태선인데요. 권태선 이사장.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를 해임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권태선 이자가 현재 가처분을 이거 정당하지 않다 가처분을 내서 이 권태선 이사장이 이겼어요. 법원에서. 그래서 내쫓지 못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강제로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데 그동안 MBC 이 방문진의 이사장이 권태선이 했던 짓거리들이 있잖아요. 자행했던 거. 이게 지금 불법적인 거, 비법적인 거, 위법적인 거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해임을 한 건데 이게 사법부에서 뒤집어진 겁니다. 가처분에서. 이게 무슨 얘기냐. 이 교체 제동이 걸린 건데요. 바로 사법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. 아직도 이 사법부의 좌편향이 남아있는 겁니다. 아직도 사법부가요. 여러분들 정상화된 게 아닙니다.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.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자, 조국 2심에서 그냥 그대로 2심에서 재판 2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2년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냥 풀어줬잖아요. 사법부에서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거 그냥 가처분 그냥 받아준 거잖아요.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사법부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이 아직도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거든요. 이래서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KBS 이사들도 8월 31일 날 또 임기가 끝납니다. EBS 9월 14일입니다.
다행히 현재 상황은 조금 말씀드리면 자 박문진 이사, KBS 이사 여기 지원자에 대해서 이미 선임하는 보통 그만두게 되면 두 달 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띄웁니다. 공공기관은 공고 띄우고 공고에서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 그 절차가 쭉 진행되죠. 이 과정이 보통 한 달은 최소한 걸리거든요. 기본이 한 달입니다.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절차는 두 달 전부터 해야 되는 거죠. 이미 요 박문진 이사 모두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선임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. 박문진 이사는요, 제가 알기로는 서른 명이 넘게 지원을 했고,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굉장히 꽃보직인 자리예요.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 봐도 좋은 자리인 거죠. 그 다음 KBS는 4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. EBS도 꽤 많이 지원한 걸 알고 있습니다. 한 20여 명 되나? 그렇게 들었습니다. 모든 지금 선임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, 다, 절차가 다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다 지원 받았고, 그 지원 받은 걸 전부 서류로 딱 엑셀표로 만들어서 다 누구 뽑을지 다 이미 다 검토가 끝났다는 제가 얘기해요. 남은 문제는 도장만 꽝 찍으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가 끝났지만 이진숙 그 지금 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부위원장도 탄핵 절차에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또 그만 자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0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동시에 딱 최소 의결 구조인 5명 중에 2명, 2명을 동시에 탁 선임해야 되는 거거든요.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순간 임명하는 순간 그냥 거기다 자 엑셀표로 정리된 그 서류를 놓고 딱 방통위 나머지 박문진 이사, KBS 이사 있어 땅땅땅 의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. 이렇게 절차를 좀 말씀드렸는데요. 현재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어저께 이진숙 청문회 결과로 청문회 채택을 안 했습니다. 어제 안 했죠.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다시 재의결 해달라고 다시 재송부 해달라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국회로 보낸 순간, 보내고 나서 10일 이내에 다시 재송부가 안 오면은 재송부된 게 대통령, 이제 행정부로 넘어오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10일 이내라는 건 1시간 이내에도 이게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내일 31일, 일정상으로는 오늘 지금 이미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행정부로 안 오는 거니까요. 오늘 보고 오늘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하루 정도는 뭐 우리가 자 봐주는 거죠. 그러면 내일 임명할 수 있는 일정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내일 방통위원장 일단 위원장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임명 딱 끝나면 내일 지금 서류 방통위원장 예 그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박문진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그 다음에 KBS 이사 요 서류가 내일 뚝딱 하고 의결하면 5분이면 끝나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저들이 바로 MBC 자 이사진 바꾸면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사장을 새로 또 선임을 하고 이렇게 돼 나가겠죠.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 가짜뉴스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흑색선전 이런 방송 보도가 이제는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. 목숨 걸고 이들이 대통령 지금 탄핵을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지금 정권 흔들기 이 프로젝트 끌어내리기 프로젝트 이게 MBC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.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?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가 올라왔을 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용인할까요? 불가능하죠. 헌법재판소가 튼튼하게 있습니다. 두 번째 바로 이거를 확산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 생산지 이거 MBC 이 좌파 언론들 이 생태계를 흔들어버리는 거죠.
마지막으로 사실은 말 하나 많은데 국민 똘똘 뭉치는 거 이것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.